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이태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카르텔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르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네. 또 구독자분들 중에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르텔은 1964년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의자를 만듦으로 인해 플라스틱 가구의 명품화를 이끈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트 디자이너들하고도 전시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트 디자이너들이나 뭐 건축가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또 이 누남 소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누남 소파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아시는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의 누남 컬렉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지 않은 사이즈의 지금 소파와 암체어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퍼프가 있습니다. 지금 등받이를 받치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냉각 성형 몰트로 인해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단한 느낌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곡선의 부드러운 요의 달의 표면 그 부분을 이제 형상화해서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레이아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크지 않은 공간이나 뭐 이렇게 속옷실 같은 데에서 요즘은 그렇게 세트로 구성하거나 뭔가 딱딱하게 직선으로 이 레이아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건 또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은 레이아웃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 패브릭을 보시면 오르세토라고 해서 유럽권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패브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작은 곰, 테디베어를 연상시키는 패브릭인데요. 그 패브릭의 표면 자체가 입체적이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네요. 요즘은 또 이렇게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했을 때 조명의 위치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좀 여유를 두고 조명을 두기도 하는데 또 여기에 있는 이 진화 그 램프가 뭔가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132 높이의 장 스탠드에 속하는 램프 진화와 이번에 신제품으로 들어오게 된 램프 진화 미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국내에 들어온 거는 무선 버전으로 포터블이 가능한 네, 선이 없이 사용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윗부분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전자기판이 상위에 같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충전을 하셨을 때 빨리 충전이 되시고 오랜 시간, 약 40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나요? 그래서 네. 그럼 그 진짜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카르텔 제품의 대부분이 무드등에 속했다면 요 레프 진화는 독서등으로 이제 침실에서 잠깐 주무시기 전에 보실 수 있는 책이라든지 그게 가능한 품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독서등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책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 샹들리에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디자인 같고 그리고 디자이너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립 스탁.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이 디자인은 전통적인 샹들리에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된 건데요. 현대적인 이 소재, 폴리카보네이트 2.0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훨씬 더 투명하고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였고요. 카르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제품 중에 하나로 18세기 그 디자인을
다시 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18세기의 디자인을 모던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재료로 쓰는 거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또 녹여내서 이렇게 제품화했다는 게 또 되게 뜻깊은 뭐 또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르텔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곡선의 얇은 우드가 돋보이는 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스마트 우드 컬렉션입니다. 필립 스타그의 디자인이 이전에 보셨듯이 플라스틱이라는 공업 제품을 사용을 하였다면 이 제품은 소재는 나무라는 천연 자원을 선택을 했지만 그 천연 자원을 산업 제품으로 다시 탄생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선이 굉장히 이렇게 우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수려하게 네, 라인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지금 스마트 우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벌목이 되는 그 산림을 보호하고자 인증된 기관에 된 제품을 사용을 해서 1.15mm로 얇게 켭니다. 그 재료를 이렇게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제품들은 한 7장 정도, 의자류 같은 경우에는 6장. 그렇게. 그래서 각각의 3D 곡률에 따라 합판 성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소한의 나무로 그 최적의 강도와 디자인을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르텔의 로돌프 도르도니가 디자인한 제품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르텔과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된 로돌프 도르도니의 작품인데요. 지금 K-웨이트라는 소파입니다. 이 제품은 마치 안고 있는 포용력의 디자인으로서 유려한 곡선은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자유로운 레이아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덱 자체의 볼륨감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전에 보셨던 패브릭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부클레 원단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마모성에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셔닐 제품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1인 체어만 단독으로 놓는 것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침실이나 이런 뭔가 꾸미고 싶은 코지 코너에 이 소파를 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번 23년 밀란 페어에서는 요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1인용 의자도 지금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스웨이블이 가능한 제품도 지금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에 독서 등을 같이 매칭을 하시면 네, 편안한 독서 자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카르텔 들어올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느꼈던 조명이에요. 네. 네. 이 제품은 페르치오 라비아니의 디자인으로 레이스 타공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빛의 선율이 아름다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버전, 지금 166의 플로어 램프와 그 다음에 침실 옆이나 작은 디머 기능이 가능한 미니 사이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디밍 기능이 있어서 침실 옆에서 조도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컬러는 몇 종류인가요? 지금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거는 다섯 가지입니다. 기본 화이트, 투명,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유색으로서는 블루와 그린이 있습니다. 블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르텔의 장점이 화려하고 그 유니크한 컬러, 그 블루 컬러의 조명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블루나 그린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블루가 컬러가 이렇게 좀 팝해서 이렇게 너무 큰 거에 적용이 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 제품은 무드 등과로 이제 조명을 켜지 않는 낮에도요.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에 햇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그림자가 투영되는 게 정말 예뻐요. 그렇겠네요. 네.
이 체어는 안토니오 치테리오 디자인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름이 리체어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뭔가 숨겨져 있는 또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체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앉으셨을 때 좌판의 높이가 43.5로 아시아인들이 앉으셔도 불편함 없는 높이시고요. 등판의 유연성이 탄력을 지지해주는 제품입니다. 특별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슬로건을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일리와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라고 하죠. 이태리의 큰 두 개의 회사가 일리 캡슐을 다시 카르텔이라는 플라스틱 회사에서 사용을 해서 순환 경제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두 곳의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착한 콜라보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일명 투명 의자 루이고스트 체어랑 또 이 에스메트릭 체어가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소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폴리카본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고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약 60% 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에 한 발짝 더 나간 제품으로 에스메트릭 도쿠진 요시오카의 디자인입니다. 입체적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앉으셨을 때 착석의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전에 한 번에 사출되어 나오는 제품과 다르게 지금 이중 구조로, 그래서 마치 앉으셨을 때 나탄에 앉은 것처럼 공기층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편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봤는데, 네, 앉았을 때 그 두 겹이 돼서 주는 이 편안함이 있네요. 네, 공간감이 있어서 고객분들도 앉으시면 의외로 편안한 의자네요.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에 맞춰서 에스메트리 혁명을 갖고 온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성과 디자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카르텔을 살펴봤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